안녕하세요, 플라이 송쌤입니다. 네, 요즘 제가 이 미니 3 프로 리뷰를 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 잘 보고 계신가요? 그런데 이 구독자분들께서 제 리뷰 영상을 보시고 이 미니 3 프로로 찍은 영상을 바로 RC에서 편집을 할수 있냐 이런 문의를 좀 주셨어요.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까지 제가 연구해본 바에 의하면 이 RC 프로에서는 편집은 할 수가 없습니다. 이 미니 3로 영상을 촬영한 다음에 편집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무엇이냐? 바로 휴대폰이나 이 태블릿에서 편집하는 거겠죠? 오늘 영상은 미니 3 프로로 촬영한 영상을 편집하는 방법을 하나부터 10가지 다 알려드릴 예정입니다.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이니까요.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보시고 이 미니 3로 촬영한 영상들 바로바로 편집하셔서 SNS에 업로드하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럼 영상 시작할게요. 네, 영상을 편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촬영입니다. 4K HDR 촬영을 가능하게 해주는 이 카메라와 안전한 촬영을 도와주는 이 장애물 센서를 가지고 멋진 영상을 먼저 담아내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럼 이제 영상을 편집할 차례인데요. 요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, 촬영한 영상이 드론에 있는 경우입니다. 마이크로 SD 카드를 넣고 여기에 저장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. 또는 이 SD 카드가 없어도 드론 자체에 있는 내장 메모리, 물론 이 메모리가 크진 않아요.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, 두 번째는 이 DJI RC에 영상이 있는 경우인데요. 이런 경우는 뭐냐면 제가 이 미니 3 프로에 액티브 트랙을 테스트한 영상 보셨나요? 그 영상이 바로 여기에 있는 스크린 녹화를 활용해서 촬영된 영상이에요. 이렇게 스크린 녹화를 하면은 영상은 이 드론에 가 있는 게 아니고 이 RC에 있는 메모리에 저장이 되고요. 마찬가지로 RC도 내장 메모리가 적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을 활용하면 대용량의 메모리를 이렇게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촬영한 영상이 이 드론에 있는 경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이때는 퀵 트랜스퍼라는 기능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. 퀵 트랜스퍼는 DJI Fly 앱에서 지원하는 기능인데요. 바로 드론과 휴대기기를 와이파이로 연결한 뒤에 이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드론에 있는 메모리, 즉 사진이나 영상 같은 촬영물을 휴대폰으로 옮겨주는 기능을 수행합니다. 자, 그럼 퀵 트랜스퍼를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.
자,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촬영한 영상이 이 DJI RC에 있는 경우예요. 이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DJI RC에다가 화면 녹화 기능을 활용했을 수도 있는 거고요. 아니면은 요 드론에다가 촬영을 했는데 뭐 드론이 배터리가 없을 수 있잖아요. 그러면 드론에 있던 이 SD 카드를 빼서 RC에만 넣을 수도 있습니다.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촬영 내용이 RC에만 있는 경우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볼게요. 자, 이 경우는 처음에 구매하실 때 동봉된 요 케이블이 필요합니다. C2C 타입 케이블이고요. 저는 원래 쓰던 게 있어서 쓰던 걸로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뭐라고 뜨냐면 USB 케이블로 컴퓨터에 조종기 연결 완료 뭐 이렇게 뜨죠? 이런 말이 뜰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 요 메뉴 탭을 보시면 네, USB 케이블로 컴퓨터에 연결 완료가 됐다고 뜹니다. 그리고 잠깐 여담을 드리자면 여기 USB 디버깅이 있고요. 여기 안드로이드 옵션에 USB 파일 전송 사용이 설정이 있어요. 아, 요게 진짜 아쉬운 게 요거 디버깅 누르면 이제 눌러볼게요. 이렇게 누르면 개발자 옵션 사용 설정하라고 뜨거든요. 요거 개발자 옵션 사용 설정만 되면 이제 그 외부 앱 설치도 가능하고, 그러니까 이 DJI RC를 뭐 휴대폰처럼 쓸 수도 있어요. 어플도 깔고, 뭐 RC 프로처럼. 근데 지금 그거 개발자 옵션을 찾는 게 지금 안 나오더라고요. 어디 숨겨놨을 텐데, 분명히 어떻게 여는 방법이 있을 텐데, 뭐 이거는 이제 능력자분들께 맡기고. 네, 아무튼 지금 USB 케이블로 조종기 연결이 돼 있다고 뜹니다.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이제 휴대폰을 열면 이렇게 뜰 거예요. 이게 뭐냐면 바로 이 RC 프로에 있는 SD 카드 메모리에 있는 것들이 마치 USB처럼 휴대폰에 연결이 된 겁니다. 뭐 쉽게 생각하시면 그냥 컴퓨터에 USB 꽂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이 안에 보시면 SD 카드에 들어있던 촬영한 영상들이 이렇게 있습니다.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DJI RC의 화면 녹화. 이 화면 녹화는 어디 있냐면 무비스에 있어요. 무비스. 여기에 스크린이 있죠? 여기에 있는 이 스크린이 화면 녹화입니다. 자, 얘를 선택한 다음에 공유를 누르시면 개인 카톡으로도 공유가 가능하고요. 메뉴 탭을 누르시고 뭐 다음으로 이동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이동을 누르세요. 여기에 다운로드라고 뜨는데 지금 제 휴대폰이 뜨죠? S21 플러스를 쓰는데 여기다가 이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제가 그냥 뭐 카메라에다 넣어버리면 되죠. 뭐 DJI 앨범 여기다가 이동 하면은 이제 이 항목이 없어졌어요. 네,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. 자, 그럼 어떻게 됐냐? 요 SD 카드에 있던 마이크로 SD 카드에 있던 영상이 제 휴대폰 갤러리로 옮겨진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휴대폰에서 DJI Fly 앱을 여신 다음에 앨범으로 가셨어요. 여기 앱 앨범 뭐 스마트폰 앨범 이렇게 뜰 거예요. 그거 누르시면 이렇게 뭐 DJI의 앱 앨범 내보내기 스마트폰 앨범 카메라 뭐 스크린샷 이렇게 뜨죠. 그러면 저는 이제 DJI 앨범에서 내보내기 누르면 제가 화면 녹화했던 요게 이렇게 옮겨지는 거예요. 자, 이게 무슨 영상이냐면 제가 액티브 트랙 그 리뷰하면서 화면 녹화했던 RC에서 화면 녹화했던 그 영상입니다. 이게 넘어왔죠? 그럼 얘를 가지고 제작을 하면 되는 거죠. 제작. 그럼 마찬가지로 템플릿이 있고, 이렇게 고급이 있습니다. 고급에서도 이렇게 스마트폰에 있는 갤러리에 있는 그 앨범들이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DJI 앱 앨범 내보내기, 예. 적용, 추가. 그러면 이렇게 이제 편집 창이 뜨는 거죠.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 편집 창에서 편집하시면 됩니다. 편집하시고, 내보내기 하시면 되는 거죠. 자, 이번 영상에서는 DJI 미니 3로 촬영한 영상을 가장 쉽고 가장 빠르게 휴대전화 또는 이 태블릿 PC로 옮겨서 영상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. 아쉽게도 DJI RC에서는 영상 편집이 안 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쉽고 간단하게 영상 편집할 수 있으니까 이 미니 3의 활용도가 훨씬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. 저는 앞으로도 이 미니 3 프로를 아주 스마트하고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꿀팁들을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. 많은 관심과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
네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플라이 송쌤이었습니다. 안녕!